컨트롤 N을 눌러서 프로젝션 매핑 해상도에 맞게 프로젝트 해상도에 맞게 1024 곱하기 768 사이즈로 컴프 사이즈를 지정하시고 레졸루션 당연히 풀이어야 하고요. 듀레이션은 10초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024 곱하기 768 해상도에 컴프가 만들어졌고 컨트롤 Y를 눌러서 파티클이라는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트랩 코드 파티큘 이펙트의 트랩 코드 파티큘러에 가서 파티클을 만들어 주고 타임 인디케이터 뒤로 밀면 파티클이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에미터의 상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에미터의 상태를 그리드로 바꿔주고, 그리드를 바꾼 후에 velocity 값을 0, velocity 랜덤 값을 0으로 놓으면 정말 그리드 상태로 파티클이 나열을 하게 됩니다. 에미터 사이즈에 가서 에미터 사이즈 x 값과 y 값을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x 값은 1024, y 값은 768. 네, 컴프의 해상도와 동일하게, 컴프 사이즈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파티클들이 나열을 하게 되고 그리드 에미터가 나타나게 될 텐데 파티클스 인 X에 한 15, 20 정도 줘볼까요? 파티클 Y에 네, 이렇게 하면 가끔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서로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이 숫자를 좀 정리를 할게요. 15 정도, Y 값은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파티클에 가서 파티클 사이즈가 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의 패더도 일단은 없애주고 사이즈를 15에서 뭐 20. 네. 화면에 컴프에 가득 차게 22, 한25 정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움직여 보면 네. 그냥 프리뷰를 숫자형 눌러서 만들어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 파티클의 형태를 바꿔서 이 그리드에서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저 파티클 형태를 바꿀 건데 그래서 정사각형 컴프를 50픽셀짜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 이름은 파티클 언더바 샘플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정사각형의 작은 컴프가 만들어졌고 파티클의 소스로 쓰기 위해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쉐이프 툴에 가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하나 선택하시고 저는 이번에 별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하나 만들어주고 쉐이프로 이동 툴로 이동을 한 후에 T를 눌러서 오퍼서티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T를 누르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스타 받침을 눌러서 익스프레스 창이 뜨면 미글 가로 열고 5,200 정도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미글은 빈도수와 범위를 나타내는 익스프레션이죠. 오퍼서티의 범위랑 빈도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파티클 샘플이라는 컴프를 프로젝트 창에서 타임라인에 떨어뜨려 주시고 네, 눈 잠깐 꺼놓죠. 파티클의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서 파티클의 형태를 타입을 스피어에서 스프라이스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밑에 텍스처 옵션이 뜰 테고 텍스처 옵션에서 레이어의 None이라고 된 부분을 샘플인 파티클 샘플로 변경하면 지금처럼 오퍼서티가 일어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숫자형을 눌러서 램프 리뷰 중에 있고요. 이 자체로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옵션을 변경하게 되면 타임 샘플링은 랜덤 루프로 변경해야지 끊임없이 나타나겠죠. 랜덤 시드를 좀 변경해 볼까요? 예, 배열 상태가 조금 변경이 오고요.
또 랜덤하게 바꿔볼 수가 있게 했고, 온갖 랜덤 값들이 있을 텐데, 사이즈 랜덤을 100%로 올리면 사이즈가 랜덤하게 변경이 올 거고요. 또더 다양한 느낌의 파티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오퍼서티 랜덤 100%로 줘보고요. 오퍼서티의 값이 또 랜덤하게 바뀌어서 조금 더더 깊이감 있고 다양한 느낌의 파티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숙제용으로 스크린 프리뷰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파티클에서 형태를 파티클 샘플의 형태를 별의 퍼서티 값이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서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첨부 드린 부라는 BST 파일을 푸티지 상태로 한번 가지고 와볼 거고요. 푸티지 상태의 BST 파일을 타임라인에 떨어뜨려서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좀 작게 축소시켜 보고요. 요 안에다 이렇게 네, 콤프의 형태를 변경시켜 주고, 네, 콤프원으로 되돌아오면 아까 별이었던 이미지가 나비 형태로 변경돼 또 다른 느낌의 파티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네, 다시 파티클 샘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멈춰 있는 나비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비를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얘를 다시 불러서 이번에는 푸티지가 아니라 컴포지션 리틴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고요. 부라는 컴포 안에 들어가서 네, 레이어 3장이 날개 2장과 바디로 3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펜 비하인드 툴로 중심 축을 전부 다다 몸쪽으로 바디 쪽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날개를 로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고 전부 다 3D 레이어로 변경해서 예, Y값 로테이션을 좀 주려고 그래. X축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Y축이 나비 날개가 움직이는 형태의 적당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Y 로테이션 값에 키를 하나 주고 60 정도로 주고요. 키를 15프레임 위치 이동한 후에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첫 번째 키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첫 번째 키가 세 번째 키로 복제가 됩니다. 형태가 끊임없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Alt 키를 꽉 누른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상태 움직이게 되니까 Expression 옵션을 클릭한 다음 Property Loop Out Type Circle Number Frames는 0이라는 Expression을 입력하면 저세 개의 키가 Duration이 끝나는 동안 끊임없이 펄럭거리는 상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왼쪽 날개값 오른쪽 날개값을 왼쪽에서 그대로 갖다 붙이려고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Y 로테이션 값을 움직이게 하고 돼지꼬리처럼 생긴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날개의 Y값이 떨어뜨려주면 지금처럼 네, 오른쪽 날개의 Y값이 왼쪽 날개에 그대로 가서 붙게 됩니다.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앵글이 네, 이렇게 플립돼서 나비 날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애니메이션 부라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콤프를 만들었고 이 부라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콤프를 파티클 온더바 샘플이라는 콤프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레이어 눈을 꺼놓고 부 콤프를 레이어에 떨어뜨려주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역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50픽셀의 컴포지션 안에 날갯짓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컴프가 들어와서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파티클 샘플을 다시 컴프1으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날갯값이 날갯짓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된 파티클 그리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웹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마스크를 사게 되면 마스크가 씌워지게 되면 그래서 마스크 씌우게 되면 얘를 컴프로 두 개를 묶어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나비라는 새로운 컴프로 얘를 묶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한번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파티클 자체만으로 마스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컴프를 묶어서 마스크를 해줘야지 정상적인 형태로 마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마스크로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포토샵에서 블랙 앤 화이트에 마스크로 그려왔을 거 그거를 루마 매트 주시면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도자기 형태의 오브제에다 매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외곽이 마스킹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네, 매핑이 되게 됩니다.